막바탕 뛰면서 많이 내려놨어. 이 의자가 금나기도 오래된 의자요. 저는 이 의자가 탐나요. 볼 때마다. 이거 뭐야? 이거? 뭐? 로트? 오리오 4H131-004? 이거 뭐야? 포탄이야? USA. 그요? 응, 이거 뭐예요? 탐피. 아? 아? 무사히 탐피. 그니까. 어, 그래 보여요. 자신이 이제 비행기에다 무사히 이렇게 장착하고 온 것이 그 속에 장착하기 전에 그 보관했던 탐피, 미사일 탐피. 아, 그럼 이거 이렇게 빼서 이렇게. 우리 이제 뒤에 보면 딱 열어줄게끔 돼 있어. 뒤에 거꾸로 봐봐. 탐피는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탐피는 없지. 이제 여기 폭탄 같은 게 이렇게 해서 넣고 끼고 왔어. 하여튼 이 의자가 탐나. 아, 탐나지 마라. 지금 나 저거는 안 팔잖아. 아, 그거 열지 마라. 열지 마. 짜비. 열지 마라. 나야 정리하는 일이 가까운데 자꾸 뒤집어지면 나는 진짜 머리 돌아버려. 봐, 어떡해. 저거 봐. 폭탄이 막 사람 움직여버려. 막. 참았다, 진짜. 나 바빠 죽겠네. 이거, 아니, 갑자기 회장이 오니까 얘 쓰러지고 있어. 폭탄, 미사일. 폭탄도 여기 뚜껑도 여기 밖에 살아. 오늘 밖에. 아, 예, 왔으니까 빨리 나와서 봐. 배터리 아끼시고 벌써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응. 우리 시금치는 한 입으로 팔까요? 시금치도 밖에서 한번 하고 시작할까? 아, 시금치 두루 팝시다. 이게 시금치가 얼마만큼 기다렸던 시금치인지 네, 이게 궁금한데 이게 몇 번을 말해가지고 오신 시금치인지. 아, 여기서 밖에서 말 때. 오늘 시금치도 밖에서 하고? 응. 오케이. 자, 또 미친 듯이 한번 달려가 봅시다. 예, 예. 우리 대표님 일찍 오셨네? 어서오세요. 아, 대표님 일찍 오셨다는 거예요. 늦게 왔다는 이야기 뭐? 오전에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아, 네. 반어법이기도 하고, 나 어제도 왔는데? 아, 오케이.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온 거야? 형님, 유산균을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산균을 준비 못했어. 락포. 프리, 바이오. 뭐 그런 거. 지금.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마비시켜버려가지고 세상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품은 시금치로 가겠습니다. 네. 시금치?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오빠들 들어가지 마. 시원하게 바람 맞으면서. 일단 밖에서 하고 들어. 자, 오늘은 뭐 꼴리는 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어디 저기 우리 아니 어디 사장님이야? 우리 해남 사장님. 인사도 하고 해야지. 봄맞이, 봄맞이. 자비 정사요? 왜, 누구 거야? 새로 오신 분. 피리 얘기를. 아, 여기 사비 여기 있습니다. 어디? 사분 왜 필요해? 어? 사분 왜 필요해? 난 뭐, 시계추 하나 뽑으려고. 아, 그래요? 화장실 얘기를 피리 하나 해야 되잖아. 삽들이야. 두 개씩 되겠습니다. 오늘 전부는 삽이다, 삽. 뭐야, 삽질하러 가? 삽질? 지금, 뭘 캔데? 지금 캐가지고 이게, 원래 잘라서 하게 돼 있는데, 안 살더라고. 어, 나는 살아있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지금. 그래요? 이거 삽목도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해봤는데, 네. 안 되더라고. 나는 그대로 살아있더라고. 여기서 캐갔거든. 잘라서, 가져다가 그냥 막 심었거든. 뿌리 하나만 구하려고. 예. 네. 시계초가 그 응? 시계 모양으로 꽃이 펴요. 이것이? 응, 예뻐. 사철 피는 거예요. 그 밑에서 한번 잘 해보세요. 오늘 우리 이 회장님이 지금 딱 필요해서 오신 거야. 시계초가. 덕분에 지금 시계초. 시계초를? 예. 그게 시계초야, 그게. 시계초하고 아이비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자, 오늘 99번째 4월 첫째 날, 경매는 시계초 분양부터 하겠습니다. 시계초 무료 분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에 시계처럼 멋진 꽃이 피는데, 우리 회장님 어설픈 것 같아. 이런 거 해보긴 해보셨어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손이 너무 곱잖아. 살 기회가 없었지. 그니까 손이 너무 곱잖아. 장갑을 끼고 왔어야지. 야, 이 굵은 거 뭐냐 이거. 정신이 없어. 아, 그건 뭘까요? 어떤 거? 아니 정말 이게 시계 아이비인가? 아이비가 이렇게 아이비, 굵어졌나? 아이비. 엄청나다. 그래. 좋아. 그거는 바로 산다. 아이비. 아이비 말고 시계초. 와, 좋다. 이건 갔나? 형 갖고 왔어? 그거 하나면 돼? 잠깐만, 어르신 내가 하나 더. 하나 더. 이거는 안 달고, 이거는 삼먹해도 살 것 같아. 근데 다 살아요. 이거는 이런 것도 안 되더라고. 갖고 오면 삽니다. 제가 더. 그거 반절도 안 된 거 갖고 와서 이렇게 번진 거야. 종이컵에다 하나 갖고 와서 번진 거야. 안녕하세요. 4월 첫날입니다. 세상은 어지럽지만 고창 풍물옥션은 소확행, 조용하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또 편안한 이야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작은 소품들 가지고요. 가까운 지인들 모시고 편안한 사랑방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경매장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계초 몇 개 분양하고요. 그리고 4월 첫날이고 그러니까 많이들 긴장하고 또 세상은 어지럽지만 소확행 풍물옥션 경매장터 고창 풍물옥션은 아름다운 이야기, 조용한 이야기 가지고 고창동 특산품 그리고 세계 풍물 인테리어 소품 예술품들 가지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99번째 고창 풍물 옥션 이야기는 출발하겠습니다. 아니죠. 난 이거 또 가져왔어. 예. 도로 가져왔어. 한 두 개야. 내가 먼저 두 개 사갔어. 우리 어르신이 뭐 또 몇 개를 샀다가 도로 갖고 왔으니까 한번 천천히 뭐 거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안 되고 가져가야지. 안 되면 뭐 가져가기 그러면 나눠서 가셔도 돼. 나무도 안에 잡곡집 있는데 딸 거기서 우리 오늘 소장관님, 정읍 소장관님도 물건 몇 개 갖고 그랬는데 아마 뭐 갤러리도 있고 그랬으니까 뭐 몇 개 한번 매 보시게요. 어쨌든 간에 뭐 사람이 많지 않은데 뭐 제 물건 팔자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오셨으니까 하나씩이라도 또 팔아야 되니까 네. 좋아요. 날려서 올려서 한번 거래하는 대로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화 장군님이 갖고 온 차에 부작용이 있답니다. 그래요? 네. 저 차니 많이 마시면 그거 참치 수입 빼는 앉으세요. 빵집 가서 고로케 먹으면서 사이다 먹으면서 놀래?
궁합이나 사주팔자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그 생년월일하고 시를 주시면은요, 제가 아주 저렴하게 카프 가격에 반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국이 아주 엄중하고 무섭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아주 급박하게 변하는 시국이 아주 믿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가까운 분들 몇 분 모시고 이렇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99번째 4월 첫째 날 고창 국물옥션 진행을 맡은 김수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우절이래. 아, 오늘 만우절은? 아, 거짓말이지만은 고창 국물옥션은 거짓말하지 않고 고객분들과 갤러리 분들을 보호하고 또 성실하고 추억의 물건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장터, 늘 항상 겸손하고 정직한 장터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 소개할 것은 시국이 그래서 우리 그 고창 참하고도 경화장군님 차 이야기부터 해서 천천히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모님 차 이야기 잠깐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도 차 한잔 마시고요. 2,000원 빼야지. 3,000원 뺐구만. 그, 여기 2,000원 빼지. 있으니까 찻잔하고 있으니까 드시면. 아, 그랬어요? 이게 3,000원 21일. 3,000원 21일? 예. 오늘 99번째 이렇게 첫 장면에 이 자리에서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에서는 아홉수가 완성수이기 때문에 오늘 기점으로 고창 풍물 옥션이 불같이 일어나서 코로나 전국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고창 풍물 옥션에서 우리 아까 대표님하고 말씀드렸는데 비상식품 등등 해가지고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고창군 아산면에서 차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고창은 한반도의 첫 수도이자 옛날 이름이 모로비국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모자가 마늘 모자에다가 소우자 이거를 보리라는 뜻인데 이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 마늘모 빛이 이렇게 쬐는 모습을 본다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소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할 때 이 모자는 깨닫다는 뜻이야. 깨닫다는 뜻이에요. 금목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보리는 쌀과 보리가 있지만은 먹는 음식도 보리라고 하지만 다른 뜻은 깨닫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보리수. 그렇죠. 하고도 네. 얘기가 연결이죠. 그 보리가 그 보리인가요? 네, 뭐 석가모니죠, 모니. 깨닫는 자 이런 뜻인데 고창 보리를 드시면 일단 농약으로부터 안전하고 잘못하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차는 제가 저기 차입하고 찻잔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삼깨가 어떤 말이에요? 뭐 삼깨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 세 가지를 깨야 돼? 이걸 먹으면은 부작용이 있는데 일단 몸이 깨거나 이렇게 면역이라든가 신종 코로나에서부터 비실비실 되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이걸 드시면 몸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일깨는 몸깨. 아, 그러니까 삼깨가 깨구나. 네. 일깨, 이깨, 세 가지 깨가 있는데 이깨는 몸이 깨어나고 나면 정신이 말짱해집니다. 정신이 깨어나. 이깨. 그리고 이제 음료수 중에 왕은 숙취음료라. 그런데 숙취. 이 보리 새싹은 간 해독에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술 깨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부작용이 없어. 술깨, 삼깨, 그래서 몸깨, 정신깨, 술깨. 아, 그 세 가지가 뭐가 들어갔는지 한번 잠깐 설명해. 이거는 고창에는 보리 농사로 유명하고 제가 청보리 축제장을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제가 작년에 그걸 처음 보고 느끼고 나서 여기가 고창 참하고도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리 새싹 가지고 차를 만들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입차만 가지고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보리를 단순히 풀로 알았어. 근데 이제 고창 분들이 보리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시고 고창 분의 또 주력 그 어떤 작물 중에 하나가 보리라고 해서 제가 차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리 안에
보리쌀도 좋지만 보리쌀은 영양가가 둘이 있다면 보리 새싹은 모든 에너지를 새싹으로 다 올려버려요. 그래서 여덟 가지 영양이 보리 새싹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보리 새싹은 지금 이제 분말이 유행한데 분말은 먹기가 이렇게 좋지 않아요. 약으로 먹어야 돼. 근데 자, 삼계차가 지금 장모님이 개발한 새로운 고창 특산품을 개발한 상품으로 삼계차라는 차를 지금 개발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삼계차가 전 국민들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싶고요. 네. 삼계차는 보리 새싹, 또 뭐가 들어갔을까요? 보리 새싹, 네. 일체 첨가물 없음. 그 다음에 또? 보리 새싹을 채취해서 네. 저기 휘둘려서 그리고 덮어서 시들... 건조해서 네. 말린 순수한 보리 새싹차입니다. 아, 순수 보리 새싹차인데 네. 지금 장군님이 이름을 이제 명명하기로 삼계차. 예, 그렇습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보리 새싹을 덮어서 만든 고창 대표적인 농특산품인 삼계차. 자, 오늘 판매하고 싶은 가격이 예. 그람수가 얼마 될까요? 그람수는 이제 50g. 아, 50g. 예. 50g. 판매 가격은요? 판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아, 3만원이요? 자, 3만원. 수제차인데, 오늘은 2개에 3만원. 자, 오늘은. 그럼 반값이네, 1 플러스 1으로. 1 플러스 1으로 고창 풍물 옥션에. 한번 드셔보시고. 자, 드셔보시고. 2개에 3만원.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관심 있으면은. 자, 2개 3만원. 이 2개 3만원 내가 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언제 뭐 한정 수량? 예예.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양이 제가 10일 동안 만들었는데 몇 개 안 나왔어요. 양이 많지 않고 한정 수량인데 판매가가 3만원인데 자 오늘은 1 플러스 1으로 자 2개 3만원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리 새싹으로 건조한 보리 새싹 삼계차 자 필요하신 분 자 2개 3만 내용물이 자 내용물 저기 올려놨고 자 2개 3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만 한정 수량 원래 하나에 3만인데 2개 3만 그 고창사랑 상품권도 받아요? 네 고창사랑 상품권 현장에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 우리 고창에선 다 유통되는 건데 예. 삼계차 이름이 재밌네요. 자 오늘 뭐 하나 안 넣고 그냥 뭐 아까 네. 몸이 깨고 정신이 깨고 술도 깼나요? 예 수제로 예 술은 취하라고 먹는 건데 깨면 안 돼. 그러니까 술을 몸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킨 순수 음료다. 이것만 넣으셔도 예. 술에게 안 넣고 예. 예. 아 요건 자 새싹 보리를 지금 그대로 건조해가지고 예, 예. 50g 수제로 예, 제다해가 담은 거. 자, 자 고창 풍물 옥션 특판가 자 2개 3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 3만. 3만. 예쁘게 쓰셨네. 자, 예. 이거 말고 또 다른 차 오늘 갖고 오신 거 있을까요? 하나도 팔아요? 네. 하나도 팔아요? 네. 하나도 팔아요?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여기는 5천 원짜리도 그때 경매했어. 예, 차라는 것이 이제 많이 놓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너 언제 먹을지 몰라. 언니는 정신이 깰 거야, 몸이 깰 거야? 아, 삼계차 이름이 좋네. 어? 언니. 삼계인데 언니는 뭐 깨고 싶은 거야? 머리? 뭐 녹차가 됐죠. 정신을 깨고 싶어. 다른 거하고 아니, 앞으로 이제 고창 향차하고 브랜딩 해가지고 기능을 높이는. 그래서 예. 삼계차라는 줄 알았어요. 예. 지금 저기 고창 향차고와 기본한 7가지 차를 한 약재하고 섞어갖고 이거를 베이스에서 차를 이제 넓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 같아. 장군님이 차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요거고 다른 차하고 잘 브랜딩해서 네. 더 건강에 좋은 그런 차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장군님 이거 좋은 거 같아. 우리 고창에선 삼계차. 삼계차. 네. 고창 농특 대표적인 농특산품인 보리를 활용한. 삼계차 이름도 이쁘고요.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삼계차를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브랜딩을 해서 고창이 차 문화의 차마 보도의 차 문화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장군님이 차 몇 개 갖고 왔으니까요. 자 신속하게 차 몇 개 소개하고 오늘은
메인이 삼계차입니다. 네. 네. 삼계차. 네. 삼계차. 재밌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자영. 자, 요거 보통 시중에서 한 3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호수염, 호수염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겸이 섞여 있나요? 고창 주겸이? 아, 호수염이요? 이건 안 섞었습니다. 아, 순수 호수염? 예. 뭐 시중가 한 3만 원 한다는데 오늘 판매가? 지금처럼 이제 공기에 탁하고 저기 신종 코로나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좋은 소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요 판매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서는 15,000. 자, 현장 판매가 자 호수염이고요. 자, 15,000 가겠습니다. 15,000. 자, 만약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이 호수염을 원한다면은 어떻게? 택배비 포함해서 판매가를 어떻게 할까요? 2만 원. 자, 택배비 포함해서 2만 원. 한정 수량 5개. 예. 선착순 5분만 한정 수량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2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차영 2만. 2만. 네. 또 신속하게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자, 옷은 공작 고이차. 자, 공작 고이차. 자, 공작 고이차. 뭐 시중가가 뭐 7만 원, 예. 8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는 오늘 뭐 한 3만부터 한번 출발해볼까요? 예. 자, 공작 보이차 3만 가보겠습니다. 3만 원, 3만 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특별한 분이 고창으로 귀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화장님이 고창에서 잘 자리 잡고, 고창 농특산품을 활용해서, 다양한 차와 건강식품들을 개발해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고리차를 가지고 고리 새싹을 가지고 삼계차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셔서 좋은 차를 출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그 다양한 차를 가지고 브랜딩해서 좋은 차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허브로 만들었다 그러죠? 그, 아, 마블이라고 그러죠? 네. 마블. 네. 마블. 네. 이걸 어떻게 뭐 같이 올릴까요? 네, 하나씩? 다 이게 다 일괄 같이 네, 올려볼까요? 네, 네. 이거 또 이 솔방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옛날에 있다면 계속 보니까 좀 칠칠나네. 자, 솔방울로 만든 네. 그냥 공예품이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자 이렇게 이제 뭐라 할까? 솔방울 껍질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조심해 떨어져. 네, 이거 어디다니? 잡으라. 네, 됐어요. 저 이런 걸 어디서 갖고 오셨을까요? 아, 누가 줬는데 그건 내가 필요 없어 이거. 이거 어떻게 스타트를 어떻게 하는 거? 뭘 봤어? 큰 북, 작은 북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악기를 세팅해놓고 피아노 같이 칠 수 있는 건가 봐요. 예. 이거 이제 누가 이렇게 물병을 가지고 솔방울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었고 이건 뭘까요? 예. 하이라트 우리. 네. 뜨거운 거 받침대 놓고 쓸 수 있는 것 같고. 자, 요거 이제 마블. 자, 마블로 바이올린. 뭐 이렇게 해놨네요. 자, 요건 뭐 받침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일이고. 그리고 요거. 뭐예요, 그거? 애들 놀이기구 같아요. 피아노, 피아노. 자, 피아노인데 뭐 소장가 갖고 오신 거니까요. 자, 몽땅 매점 다 같이 출발해보겠습니다. 뭐 요거 하나만 놓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놓고. 자, 만 가보겠습니다. 만, 2만. 자, 15,000. 15,000? 예. 15,000, 2만. 15,000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예. 15,000, 낙찬. 그 여학번에 산 거잖아, 저거. 저는 아저씨, 그 15,000 주고 샀던 걸로 이렇게 돼요. 아니, 요것만 해도 뭐 만원 이상 같은 있으니까. 아니 어르신 그거 일주일 보고 갖고 온다고 칠칠이 나더라고. 우리 소장님께서 실컷 보시고 네. 갖고 오셨으니까 요 피아노는 우리 사장님 갖고 왔어요. 피아노는 좋기가 피아노 연구해 보세요. 아이들은 엄청날 것 같아. 좋아. 또 2,000원 떼야지. 1,000원만 떼겠습니다. 1,000원만 떼겠습니다. 소장가 갖고 오신다니까 제가 비싸게 돈만 보내보는 부부 말이에요. 부부말 지암세니까 부부말 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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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마도 돈마도 돈마도네 많이 봤어.
응, 말은 탔어. 저 그림 많이 봤어. 자, 구운 말이에요. 군마돈만 출발해요. 군마돈인데 말이 많아야 되는데 딸랑 두 개네.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두 마리. 흑마, 백마요. 황마, 백마네요. 쌍마, 쌍마. 쌍마. 만, 감사합니다. 2만, 2만, 2만. 15,000, 15,000, 15,000, 15,000. 자, 천불 가니까 15,000. 2만 더 와야 되는데. 오. 지하선생님은 무형 영어가 있습니다. 자, 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다 선생님이에요? 야장 선생님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명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말씀 한번 해주셔보세요. 이게 가을인가 봐요, 증추. 이 시대가 언제 시대 사람이? 이 시대 사람이요? 네, 언제 그림 거예요? 언제 몰라요, 안 보고. 야장은 유명이에요. 네? 자, 화조도네요, 화조도. 네, 말. 참새 화조도. 이쁘네. 매화 화조도. 아무튼, 자, 가을인가. 근데 왜 매화 보이려? 아, 저, 성목화라고 보는데. 강사님, 만원 시작했어요. 자, 15,000, 15,000. 15,000, 15,000. 만만 나왔습니다. 아직 말 안 돼요. 자, 15,000 한번 찾아볼게요. 그, 자, 그, 글씨를 한번 해석해 보시죠. 난 아무리 몰라. 아, 화제는, 야, 갖고. 앞에서 멀리서 보면 다 보이는데 뭐라고 써주실까요? 공부시킨다 이제. 경매서 공부시켜요. 좋은 그림이라는 이야기예요. 에이, 좋은 말이에요. 향이 있고 증추라고. 매화는 향기를 팔지 않는다. 향기를 팔지 않는다. 선비의 돌이 이런 거. 선비의 돌이. 15,000. 자, 15,000. 하나, 둘, 셋. 네. 내가 만했는데. 내가 만했는데. 누가 만했지? 누구나? 저 뒤에 사장님. 아니, 우리는 또 합의 경매 가능하니까요, 자. 괜히 한번 더 가볼까요? 내가 만했는데, 만했지. 아니, 두 분이 알아서 이제 2만 원에 형님 사시든지, 우리 자기 사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제 일단 만 원짜리. 만 이상이, 두 분 알아서 하세요. 만 원짜리. 아, 그래도 괜찮아요. 야장께서는 진짜 만화처럼 만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회장님은 이게 착하다 하셔. 뒤에는 좀. 아니, 근데 우리 회장님은 뒤에는 별 필요가 없어. 우리 회장님은 뒤는 안 봐. 뒤는 안 봐. 회장님은 뒤는 안 봐. 작가가 작가를 보시고 그림이. 벌써 현장은 다른 거예요, 그림이. 그림이, 그림이 겹이, 해남 사장님이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꽃도 주시고 또 한번 양보도 해주시고 또. 아, 그래요. 아마 저 해남 사장님은 저는 어디 갖고 가면 또 만 원에 팔아. 근데 오늘 양보 오신 것 같아. 밤에도 또 와. 네? 고구마 가서 또 와. 배추도 막 가고. 아, 해남 배추? 그래. 오빠 이게 세워야 해요. 아, 그래요? 네. 고랑이, 세우세요. 세로예요. 야장 싸우면 누가 이기나? 고랑이하고. 네, 이제 오늘 처음 오시고 오늘 손님이 최고 적은 날 중에 하나인데 본 경매장은 합의 경매, 강제 경매, 야, 뭐 강매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을축 어쩌고 오늘 저쩌고. 고랑이 매호도네요. 매호도, 매호도. 네. 을축년에 을축년 밤에 다리 뜨는 소나무 밑에서 다리 뜨는 그림을 달도 있어. 달도 떴어. 아버지 방에 있는 그림. 아버지 방에? 아버지 방에? 좀 잘 나가시는 아버지 방에는 저것이 있어. 아, 잘 나가시는 아버지? 자, 호랑이는 어떤 나쁜 기운들을 물리치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호랑이들 그림을 많이 갖다 놓은. 자, 길향이라고 되어 있고. 언제요? 맹호. 을축년? 응. 을축년이네. 을축년. 을축년. 검색해볼까? 아니. 그 정도. 근데 이제 요 정도 되면은 그림이 두인, 간인, 뭐 직인 제대로 다 찍힌 그림이에요. 자, 일단은 액자 상태 좋고요. 만 출발해보겠습니다. 뒤에는 안 좋잖아. 만, 호랑이, 만. 뒤에는 안 좋으니까 만. 만. 2만, 2만. 2만. 2만, 3만. 3만, 2만 5천. 자, 2만에 묘찰. 3만 나와요. 꼴이 3만 나와요. 꼴이 3만, 최소 3만 말씀하시니까요. 자, 2만 5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만 5천.
토끼 뛰어서 소란이를 싫어해. 진짜 많이 나는 가까이 잘 보는데 머리 소란이가 잘 그려졌는가 한번 봐보세요. 유산 25 아니면 85. 아, 그려졌네. 일찍 25년이나 85년이면 1925년 그림이에요? 네. 85에는 지금 자 그러면은 뭐 100년 가까이 된 그림이고요. 작가는 길향이라고 돼 있고요. 길향이라고 일제시대에 자 출품자가 3번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2만엔 안 된다 하시고 2만 5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2만만 나왔습니다. 유창할까요? 합의 경매에 의해서 2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만 하나 드리고 가시죠. 2만 나와야 되는데 호도 그림이 2만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그림이 호도 그림은 자름대로 호랑이 그림이 눈깔이 살아있으면 눈깔이 3만원 가요? 3만요? 2만 2만 5천? 2만 여러분 2만 여러분 2만 5천? 2만밖에 안 나오네. 2만 하나 드렸어요 어르신? 왜요? 내가 왜 여기 와서 뭐 이름이 있었어요 한 번은. 네, 안 돼. 호도 그림이 2만원 절대 못 사는데요. 네, 그림이. 호대는 호랑이 그림은 좀. 자, 저 호랑이 꼬리가 재밌어. 방에다 갖다 놓으면 나쁜 기운 다 물리치시고. 원래 집에 영업실이나 다 집에나 정말 이뻐요. 다 넣은 거예요. 기현님 그런 거. 할머니도 안 아프고. 2만? 얘는 아니, 공 어르신. 귀신하겠네. 공 어르신,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호랑이 그림 한 50개 정도는 갖다 놔야. 그래, 웬만한 놈도 못 달라도. 근데 앞으로 뭐야, 49개도 마련하셔야 돼. 많이 모아놓으면 그림이 이쁘고 그래요. 컬렉션이 제대로 되면은 많이 모아놓으면 가치가 있고 또 그래요. 문화는 큰 게 모아야겠다. 저 호랑이 그림 저런 거 한 100개 정도 모아놓으면 부르고 싶은 게 가격이. 오늘 혜정 사장님이 밖에서 봄맞이해서 지금 차 정리하고 그러시면서 오늘 사심 없이 물건을 날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뭘까요? 설명인가요? 네, 설명. 자, 설명 같아요. 그죠? 네. 깊은 산 중에 추운 설경인 것 같은데, 멋지네요. 이것도 그림 자체가. 자, 바로 그냥 2만 가겠습니다. 2만. 이마 마마자마마 만만하니? 요새는 떡을 안 먹고 지금 자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 먼저 멋진 안동권씨 종택에서 종택 떡살 한번 가보겠습니다. 5만 가겠습니다. 5만 네. 떡을 찬찬하게 해놓고 찍어서 분양을 내는 거죠. 오마 이것도 손 안 들면은 자 이거 뭐 중나무인가요? 중나무야. 자 봉화 명품 떡살 위에는 한무로 밑에 떡살은 한무로 쓸 수가 없어서 떡살로 쓰셨어요. 떡살 떡살 이 정도는 찍어야 떡이 나오지 오른 떡이 5만 출발하겠습니다. 5만. 떡은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떡이. 형이라고 하잖아? 떡이. 형태라고 합니까? 형. 형이라고 하지 않아? 형. 아니, 형이라 해서 순편이고 절편이고 그러지 않아? 편도 되고 병도 되고 이거 긴 거 없어요? 긴 거 없어요? 인형 긴 거는 영장이라고 영장 인형 요건 인형 그건 그냥 저런 건 쪽진 거 조그만한 머리 옛날에 틀가장 한 거 긴 머리 가채나 뭐 이렇게 큰 것들은 용장 긴 거는 없는 거 젊은 애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 넘어가면 머리 빠지고 몇 개 안 남았을 때 나? 나라고? 영장은 한 개 100만 원 짜리 100만 원 긴 거가? 옛날에 돌아가신 숫자에 말을 딱 거둔 거예요.
아니, 한 집에서 두 개, 세 개 쓸 수도 있어. 아니, 한 집에서 옛날에 두 개, 세 개가 뭐지? 그 당시에 두 개, 세 개가 쓸 수가 없어. 자, 물고기, 목폭자. 3만. 3만, 5만, 7만. 7만, 5만에 6만에. 6만에 6만. 6만. 자, 이거 뭘까요? 고기라고. 옛날에 그림 넣은 거 있죠, 그림. 아, 그림이나 상장 같은 거 넣고. 고분, 보관을 고원, 뭐, 이렇게. 옛날. 물건 사물함. 네, 옛날 사물함인 가운데, 요 안에, 어이쿠, 묵직한 떡살인데. 사물함에 떡살? 떡살은 별 큰 거 아니야. 사물함만 가겠습니다, 사물함. 자, 3만. 3만? 저요? 3만, 5만. 그래요? 5만? 한 개는 요왕. 얘는 복거리가 있는데 얘는 거리가 없어요. 요왕이래 그래서. 그래 어딨니? 만 가겠어. 만 커피 한쌍 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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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천 만 5천 만만 났어. 2만 얼마? 2만. 만 5천. 만 원에는 못 팔겠습니다. 2만. 바로 가겠습니다. 자, 만 5천. 만 5천 되겠어? 2만 만. 만 5천 갈게요. 아니, 눈 이래. 이쁘잖아, 거북이라. 거북이 이쁘죠. 이거 하나는 2만 원에 쓸 수 있다, 언니. 중간에 자르고 쉬었다가 버리고 와서 다시 고정을 쌓아주는 것이 그게 기술자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잠자고 있는데 모르진 않아요.